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미분한 게뭐 AX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X of T는 지금 우리가 이제 state라고 많이 부르는데, state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output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observation 하니까, 그러니까 state를 그냥 observation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뭐 특정한 y라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떤 c라는 matrix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filtering 돼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x of t 자체를 어떤 output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input은 어딨냐? 이 시스템에서는 input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인풋이 없다. 그러면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냐? 인풋이 없어도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안에 메모리가 있잖아요. 메모리가 있으니까 zero 인풋이더라도, 그러니까 zero 인풋 상황에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리니어가 아니지 않냐? 근데 이거는 지금 리니어 시스템인 거죠. 근데 중간에 어떤 이니셜 컨디션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니셜 컨디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니셜 컨디션 때문에,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 또는 뭐 이니셜 컨디션 때문에 이제 그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뭘 원하느냐? 실제 시스템, 여러분들이 뭐 로봇 시스템을 만들다거나 어쨌든 뭐 서킷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다 뭐를 원하냐면,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체크하는 게 뭐냐면 zero input response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은 아웃풋인데, 인풋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지만 어떤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시스템 안에 메모리가 있어서 이제 zero input response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거는 이 zero input response가 이렇게 fade out 하는 거를 원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제 zero input response가 fade out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eigen value의 real part가 전부 다 negative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어떤 zero input response를 배운 거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은 일반적으로 인풋과 어떤 메모리가 들어가 있던, 그 메모리에 의한 아웃풋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fade out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걸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게그 회로에서 보면은 transient response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어떤 뭐 여러분들이 전기 회로를 배우면은 transient response라고 해가지고 뭐 배웠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이렇게 C가 있을 때, R이 있고 여기 C가 있을 때, 이게 뭐 회로로 여기 인풋이 전혀 가해지지 않았는데 여기 뭐 어떤 이니셜 볼티지가 전압이 이렇게 뭐한 3볼트 정도 이렇게 걸려 있고, 여기 뭐 갑자기 이렇게 뭐어 회로를 닫으면은 어떤 뭐 리스폰스를 갖는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우죠. 그런 것들이 이제 transient response는 다 이제 fade out 하죠, 실제 시스템에서. 왜냐면 여기 저항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그 커버를 한이 미분 방정식이, 그러니까 꼭 그러면 한번 미분한 것만 커버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두번 미분한 것도 이걸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x of t가 어떤 스칼라 펑션이에요. 그냥 스칼라 밸류인데 이걸 두번 미분하고, 그다음에 t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뭐 3, 뭐 이렇게 x 3, 3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3, 2, 플러스 한5 정도 할까요? 5? 5가 인수분해가 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플러스 2, 플러스 3. 그렇죠? 그러니까 6, x of t.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을 뭐 풀어야 된다라고 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미분은 지금 다 t에 관한 미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풀 때, 물론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을 뭐 배우신 분도 있고 뭐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풀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x of t 요건 지금 어떤 스칼라잖아요. 요거하고 x prime of t를
이렇게 벡터로 묶어가지고 요거를 y of t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y 한번 미분한 거 예, y 프라임에 t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거 이제 벡터죠. 요거 벡터의 예, 프라임은 요거는 뭘로 쓸 수 있냐면 x 프라임 t 한번 미분한 거니까 요거 이제 두 번 미분한 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x 프라임 of t는 어떻게 되나요? 요게 요렇게 하고 요게 요렇게 아니 좀 자리가 좁은데 예, 여기 x of t 여기 x 프라임 of t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0, 1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요 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x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5x 프라임 t 마이너스 6x t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두 번 미분한 뭐 이계도 방정식이라고 하나 예.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배운 걸로는 도저히 못 풀겠다. 왜냐하면 두 번 미분이 들어갔으니까 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x of t, x prime of t를 하나의 벡터로 잡아버려요. 예,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주고 요렇게 써져 버리죠. 그러니까 요거를 y of t로 여러분들이 적어보면 그러니까 y t dt 예, 이것에 0,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예, 이렇게 해놓고서 y 벡터 이렇게 쓴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이 맨 위에 이런 형태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걸 해결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 두 번 미분한 것도 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은 두 번 미분한 그죠? 이계도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푼다라는 거는 결국은 한 번 미분한 요 벡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랑 사실상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번 미분한 방정식이 있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n by n 매트릭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한 번 미분한 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너무 이렇게 이거 뭐 한 번 미분한 거밖에 못 쓰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디멘션을 우리가 늘려버리면 차원을 늘려버리면 뭐 n번 미분했던 뭐 수백 번 미분했던 간에 우리가 원칙상으로는 예,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이제 선형대 수학하고 예, 리니어 엘지브라 하고 시노미 시스템 이 과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끼리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놈 시스템을 뭐 안 배웠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시그널 앤 시스템 과목하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드는 거는 편의상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리니어 시스템 요걸 보기로 할게요. 왜냐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은 자꾸 적분이 튀어나와서 아무래도 좀 썸이 인테그랄보단 좀 나아 보여서 아무래도 좀 덜 어려워 보여서 자 시스템 어떤 h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인풋 시스템은 x of t로 쓰면은 저는 왠지 자꾸 컨티뉴어스 타임 같으니까 편의상 n을 쓸게요. 자 아웃풋 yn이라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건 아웃풋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뭐 x n 그렇죠. 인풋이 x n일 때의 아웃풋. 그리고 지금은 시스템이 예, 리니어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들어오면 인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예, 각각의 아웃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과 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위로 올라가지고 예. 알파 예, 여기서 y1n 플러스 베타의 y2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니어 할 때 시스템이 리니어 할 때 물론 여기서 뭐 y1n은 뭘 나타냈냐면 h의 x1n
그걸 나타냅니다. 다음에 시스템 이론에서 그 리니어한 시스템을 이제 항상 가정을 하고 리니어하지 않으면 이제 수식적으로 전개가 안 되니까. 근데 또 중요한 프로퍼티가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 어떤 H에 X 어떤 뭐 M-K 라는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Y에 M-K가 될 때, 물론 K는 뭐 어떤 숫자든 상관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시스템을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K가 1이라고 쳐볼게요. K가 1이라고 쳐보면 지금 원래 이건 이 가정은 있는 거죠. X N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Y N이 된다. X N이 인풋일 때 요게 인풋일 때 요게 아웃풋이라는 가정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위에 게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뭐냐면은 1년 후에 인풋을 가한 거죠. xn-1 하면은 1년 후에 인풋을 가했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yn-1. 즉 그 1년 전에 그 나왔던 아웃풋 그것이 그대로 1년만큼 딜레이돼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인풋을 가하면 우리가 1년 전에 인풋을 가했을 때 그 리스폰스가 정확하게 딜레이돼서 1년 후에 나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시스템 1년 동안 변한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유닛 샘플 시퀀스라고 있습니다. 샘플 시퀀스. 자, 여기서 제가 여기 N은 다 정수예요. 물론 위에서는 여기 K도 정수고요. 자, 유닛 샘플 시퀀스를 우리가 델타 n이라고 쓰는데, 예,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n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0이 되고, 예, 되고 0일 때만 1이 되는 샘플 값이 0, 1, 그죠?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예, 이러한 시퀀스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닛 샘플 시퀀스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다른 말로 유닛 임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1이라는 값이 임펄스는 아니지 않냐, 이게 충격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유닛 임펄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는 진짜로 임펄스거든요. 값이 무한대가 돼서. 어쨌든 유닛 샘플 시퀀스 또는 유닛 임펄스 시퀀스, 그냥 아니면 유닛 임펄스 이렇게 시퀀스란 말 빼고 그냥 유닛 임펄스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이거를 델타 오브 n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0일 때만 이제 1을 값을 갖고 나머지 n 값에 대해서는 전부 다 0이 되는, 예, 그러한 시퀀스를 우리가 유닛 샘플 시퀀스라고 해요. 자, 다음과 같은 어떤 시퀀스가 있는 거죠. 뭐 편의상 이걸 x1 of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1 of n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지금 x1 of n은 그 n의 값이 0일 때 하고, 그렇죠? n의 값이 여기 0일 때 하고 n의 값이 2일 때만 값을 가지죠. 네, 그렇지 않고 나머지 때는 전부 다 0이죠. 예.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델타 n 플러스 지금 값이 2니까 2에 델타에 n-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미의 어떤 discrete time sequence는 뭐의 linear combin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unit sample sequence의 unit sample sequence와 그것의 delayed version, 그렇죠? 예, 그것의 delayed version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델타 of n이 유닛 샘플 시퀀스잖아요. 근데 이것의 딜레이된 버전은 델타의 n-1, 뭐 델타의 n-2, 뭐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딜레이한 거, 이건 딜레이가 아니라 사실 어드밴스 된 거지만 어쨌든 n+1, 델타의 n+2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예. 근데 이런 것들, 즉 유닛 샘플 시퀀스에 딜레이했던 어드밴스 했던 간에, 예, 그 녀석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우리가 모든 시퀀스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의 시퀀스를, 네, 유닛 샘플 시퀀스 그 딜레이된 것들의 그 패밀리가 있다면은 그 패밀리들에서 함수를 가져와가지고 그 시퀀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항상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보면 그래서 xn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에 뭐 x 그러니까 마이너스 2번째 델타 m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델타 n 플러스 1 플러스 x0에 델타 n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x의 1에 델타 n 마이너스 1 플러스 x2 델타 n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닛 샘플 시퀀스의 딜레이된 버전 또는 뭐 어드밴스된 버전 그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이메일 시퀀스를 항상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시그마를 써가지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원대의 xk 델타의 n-k 이런 식으로 항상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시퀀스를 이메일 시퀀스 xn을 항상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떤 H라는 시스템에 인풋이 가해졌을 때 어떤 임의의 인풋이 가해지면 어쨌든 임의의 그 인풋 시퀀스는 항상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유닛 샘플 시퀀스에 딜레이 된 거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유닛 샘플 시퀀스를 K만큼 딜레이 한 거잖아요. 네, 델타 n-k라는 게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으니 근데 얘가 지금 리니어하죠. h가 얘가 리니어합니다. 리니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시그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에디티비티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네, 합한 것의 아웃풋은 각각의 그 아웃풋의 합이 되니까 h가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리고 이 xk는 사실 뭐예요? 이건 상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n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n의 함수가 아니죠. 네, n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리니어 프로퍼티에 의해서 h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h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거를 xk의 h의 델타의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요 녀석을 h of n을 이렇게 define 하는 거죠. h of n을 h의 delta of n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즉 이건 뭐냐면 얘는 h of n이 뭐냐면 h라는 시스템의 unit sample sequence에 대한 output이죠. 그래서 이거를 impulse response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닛 임펄스라고도 부른다고 했으니까 이 h of n이라는 게 왜냐하면 얘가 임펄스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겠죠. h of n이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보면 자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 of n이 지금 뭐가 되냐면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뭔데 xk의 h의 n-k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이것도 컨볼루션이긴 한데 요거를 이제 xk하고 hk 그러니까 xn하고 hn의 컨볼루션이라고 해요. 근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건 나중에 배우시기로 하고 뭐 컨볼루션이라는 거 알면 좋고 뭐 몰라도 그만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를 m으로 살짝 인덱스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m으로 이렇게 살짝 인덱스를 바꾸면 이게 x의 m-m의 h의 m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 이 인덱스 살짝 바꾸는 거는 그냥 m-k를 이렇게 m으로 치환해가지고 전개를 다시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서메이션 인덱스를 살짝 바꿔준 거거든요. 바꿔주면은 요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yn이 이런 식으로 적혀요.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 어차피 이거는 인풋이잖아요, 그렇죠? x 요건 이제 인풋이고, 요건 뭐예요? 요건 임펄스 리스폰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풋은 뭐라는 거예요?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면은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하고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면 어쨌든 곱해가지고 더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은 원래 아는 거고 우리가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입력은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입력을 알면 임펄스 리스폰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면 어떻게 돼요? 아웃풋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시스템에 대해서 안다라는 건 뭘 아는 거예요? 리니어 시스템 또는 뭐 LTI 시스템, 그러니까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을 줄여서 이제 LT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LTI 시스템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면 애니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아웃풋을 전부 구해 줄 수 있죠. 이와 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중요한 식을 유도를 했죠. LTI 시스템에서. 자, LTI가 뭔지는 알죠? L은 뭐예요? 이건 리니어고 TI는 타임 인베리언트죠. 자,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는 뭐가 성립해요? 예, 요 수식. 예. 그래서 이러한 수식이 성립을 하죠. 이걸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몰라 상관없어요, 지금은. 자, 이거 컨볼루션. 일단 x of n 하고 이거 뭐 써드리면 x of n 하고 h of n의 컨볼루션이다. 그래서 요거를 컨볼루션이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요 수식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이 시퀀스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인풋 시퀀스로 Z의 n승. 뭐 Z는 뭐 어떤 숫자든 상관없어요. 뭐 0 말고. 예, 0 말고 0이라도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예. 어쨌든 그냥 Z의 n승. 예, Z는 뭔지 모르고 한번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 보면은 Y의 n이 어떻게 바뀌냐면 m의 여기 마이너스 뭐한데 뭐한데 Z의 n 마이너스 m의 hm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여기서 zn은 지금 상수잖아요. 그죠? 여기 n은 여기 m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zn승을 밖으로 뺄 수 있고요. 그래서 z의 n승을 이렇게 밖으로 빼고 그럼 편의상 네, 요거는 m의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인데 이거는 순서 바꿔도 되니까 요거는 앞에 걸 좀 먼저 씁시다. hm의 z의 마이너스 m승. 자, 요렇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예, h of z 라고 이렇게 써요. 예.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h of z의 z의 n승.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게 지금 뭐예요? yn이죠. 자, 잘 보세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z의 n승이 이게 z n승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풋 시퀀스로 집어넣은 게. 예, 그러면 이게 hz의 지금 같은 경우에 요게 성립하죠. x of n. 자,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본 수식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웃풋이 이게 아웃풋인데 인풋에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배? 상수배가 됐죠.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었어요? 시스템 이론에서 a가 있는데 예. 여기 x 집어넣고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ax죠. 그렇죠? 근데 이게 람다 x가 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x를 아이겐 벡터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딱 보니까 지금 그 구조랑 똑같죠. 얘가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h of z가. 이게 람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얘가 아이겐 밸류예요. 예.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z의 n승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때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겐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 hg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h of n의 예. z transform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z가 있으니까 예. z transform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h of n의 z transform 이 바로 저거다. 여기 보면은 this transform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h of n이 정해지면 z transform도 정해지겠죠? 그래서 z transform이 사실 정확히 뭐냐? 예, 네, z transform이 eigen value예요. eigen value. 그러니까 LTI 시스템의 eigen value가 z transform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eigen function이 z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z를
그러니까 임의의 복소수 다 되는데 이렇게 유닛서클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세트를 exponential j오메가 하면 exponential j오메가는 이게 유닛서클 안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렇죠? 여기 1, 여기 1 이래서 복소수가 이제 뱅글뱅글 돌죠. 크기는 항상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h of z 아까 이게 이제 LTI 시스템의 아이겐 밸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definition은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hn의 z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선형 대수로 갖고 와 버리면은 이것의 뜻이 뭐가 되냐면은 뭐였어요? 아이겐 밸류죠. 그렇죠? 그러니까 h라는 시스템 h의 아이겐 밸류죠. 그리고 그때의 아이겐 펑션은 세트의 n승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h of z를 근데 여기서 h of z를 근데 여기 z를 exponential j 오메가일 때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유닛 서클일 때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수식이 그냥 뭐 어차피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z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를 대입하면 되니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exponential minus j 오메가 m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얘를 뭐라 그러냐 얘를 뭐라 그러냐면 h of m에 z가 없어졌죠. z가 없어졌고 이제 오메가의 함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hm의 discrete time 우리는 이제 discrete time 시스템을 보고 있으니까 discrete time 예, Fourier transform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예, Fourier transform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줄여서 예, DTF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h of m의 예,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DTFT는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선형 대수에서 봤을 때는 예, DTFT도 결국은 아이겐 밸류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예, 어떤 LTI 시스템에 아이겐 밸류인 거예요. 얘도 아이겐 밸류야. 아이겐 밸류. 이 친구도 결국 뭐냐? 선형 대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겐 밸류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아이겐 펑션은 뭐겠어요? 그때 아이겐 펑션은 뭐가 되는 거예요? exponential j 오메가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또는 뭐 그때의 아이겐 시퀀스라고 붙여도 되고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이겐 벡터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그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 결국은 선형 대수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